기도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정녕 저는 죄 중에 태어났고 허물 중에 제 어머니가 저를 배웠습니다. 우슬초로 제 죄를 없애 주소서. 제가 깨끗해지리이다. 저를 씻어 주소서. 눈보다 더 희어지리이다. 기쁨과 즐거움을 제가 맛보게 해 주소서. 당신께서 부수셨던 뼈들이 기뻐 뛰리이다. 저의 허물에서 당신 얼굴을 가리시고 저의 모든 죄를 지어 주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그 죄를 깨닫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봉헌합니다. 저희 안에 움직이는 죄들, 죄성 안에서 올라오는 죄들을 제대로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죄의 열매들을 맺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오늘 또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오늘 또 선포되는 말씀이 죄를 다스려라입니다. 우리가 죄를, 우리 안에 움직이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은혜를 오늘 내려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육을 입고 또 죄성 안에 아담의 타락 이후로 우리 안에 자아라는 죄성이 심어져 있어서 우리가 영으로 약하고 기도가 부족하고 그래야 할때 그런 죄성 안에서 많은 죄들이 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버지, 오늘 그러한 죄들이 움직이는, 아버지, 그런 움직임을 볼수 있는 식별력을 주시고 영적인 눈을 더 크게 뜨게 하시고 또 죄를 완전히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큰 은혜가 오늘 내릴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어머니와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참 예수님. 아, 오늘 되게 추웠죠? 오늘 뭐 영하 10도, 체감 온도는 영하 17도라고 나와 있더라고, 핸드폰에 보니까. 네, 되게 갑자기 추워졌어요. 감기 조심하시고, 요새 또 독감이 좀 돌고 있죠? 네, 독감 들으면 또 며칠씩 또 쉬어야 돼요. 그래서 조심하시고, 따뜻하게 옷 입고 다니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아담에서 그리스도까지 우리 16강까지 하는데 오늘 이제 10강째네요. 벌써 10강이 됐고 앞으로 이제 6강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죄를 다스려라요. 죄를 다스려라. 무슨 힘으로 다스려야 될까? 우리 안에 움직이는 죄. 죄를 다스려라. 오늘 그런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뭐 배울까? 오늘 목요일 강의는 학습적인 내용이 많아요. 예, 학습적인 내용이 많아가지고 좀막 필기도 해야 되고 막 그래요. PPT가 하나도 없어요. PPT 하나도 없어. 그래서 오늘 이제 뭐뭐 좀 우리가 터치하고 학습할 거냐면요. 이 세상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예. 꼭 철도의 그 양, 그 철도처럼 세상 나라 또 하나님 나라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통치 어떤 이념이라는 게 있겠죠. 예. 그럼 하나님 나라를 또 다스리는 어떤 통치 그 이념이 있겠죠. 그것이 어떤 것인가 그거를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세상 나라의 죄악이 움직이는지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은혜가 움직이는지 분별하고 식별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는 주님의 그 피, 그 피, 성혈의 피, 오상의 피는 대속의 피다. 그리고 어둠이 주는 사탄의 피는 죄의 피다. 그거 좀 터치해보고. 그리고 세상 나라에서 흘러가는 노래는 라멕의 노래라 그러는데, 라멕의 노래. 이따 이제 라멕이 누군가도 이제 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흘러가는 노래는 생명의 노래다. 그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카인을 오늘 볼 거예요. 카인. 사장, 창세기 사장 카인을 볼 건데, 카인이 지은 죄 중에 최고 큰 죄가 자기 절대화라는 죄가 있어요.
자기의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자기 절대화시키는 죄. 그 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인지. 그리고 카인의 그 어떤 죄를 통해서 내 안에 그런 게 있는가 없는가 오늘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죄를 다스려라. 또 이렇게 그 안에 또 원어가 있어. 히브리 원어. 그걸 터치하면서 그 어떤 그 원어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으로 가겠습니다. 카인의 이야기. 창세기 4장. 4장 17절 보면요. 카인의 자손하고 나오죠? 네,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카인이 자기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카인은 성읍 하나를 세우고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읍의 이름을 에녹이라 하였다. 카인이 아니고 에녹이라 하였다. 그래서 에녹은 자기가 이렇게 성을 쌓은 게 아니고 아버지가 카인이었어요. 그래서 카인이 성을 쌓았는데 그 성 이름을 아들 이름 에녹이라고 이름을 지었어. 그래서 에녹성이라고 해요. 오늘 에녹성 많이 터치됩니다. 에녹이라 이름 짓고 그 에녹성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카인이 어떤 사람이기에 에녹에게 성을 쌓아 주었는가?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에녹성 우리 성자를 이제 한문으로 좀 써보면은 이런 거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예. 그래서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요거는 이제 뭐예요? 흑토죠. 흑토. 흑토. 그래서 요거는 에녹성은 흙으로 쌓은 성이에요. 예. 흙으로 쌓은 성은 무슨 성일까? 우리가 뭐로 빚어졌어요? 흙으로 빚어졌죠. 예. 그러니까 흙으로 빚어진 존재가 쌓은 성은 흙의 성은 바로 죽음의 성이에요. 우리 그 육체가 죽잖아요. 예.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체가 언젠가 죽잖아요. 그래서 이 흙으로 쌓은 성은 죽음의 성입니다. 그 에녹성은 어떤 세상적인 성을 말하는데 흙으로 쌓았어. 근데 우리는 흙으로 빚어진 존재. 그래서 흙으로 빚어진 존재가 쌓은 성은 흙으로 쌓은 성일 수밖에 없고 그 죽음의 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17절 읽었죠? 그 위에 보면 16절이 있죠.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카인은 주님 앞에서 물러나와 에덴의 동쪽 놋 땅에 살았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놋이라는 단어가요. 무슨 뜻이냐면 허무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카인이 허무의 땅, 놋 땅에 가서 살았다. 그래 나오는데 카인이 허무의 땅, 놋으로 가서 흙으로, 이 밑에 흙으로 에녹성 쌓았다고 나왔잖아, 17절에. 흙으로 에녹성을 쌓았으니 그 땅에, 놋 땅에 지어진 성은 놋 땅에 지어진 성은 죽음의 성일 수밖에 없다. 아까 좀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기서는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죽음의 생명이 없어.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 넘겨서 우리 이제 18절에서 19절까지 좀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에게서 이랏이 태어났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트사엘을 낳고 무트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라멕은 아내 둘 얻었는데 한 아내 이름은 아다이고 다른 아내 이름은 칠라였다. 그렇게 나오죠. 칠라. 그래서 라멕은 카인이 에녹을 낳았고 에녹에게서 이랏이 나왔고 이랏에서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투사엘, 무투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그러니까 라멕은 무슨 줄기? 카인 줄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라멕은 카인의 후예예요. 카인의 후예. 근데 여기 라멕에 보면 아내 둘을 얻었어. 아다와 칠라를 얻었죠. 예. 하나를 얻는 거는 일부 뭐라 그래? 일부 일처제라 그러죠. 둘을 얻은 건 뭐라 그래?
일부 다처제라 그러죠. 그 일부 다처제였던 걸 알 수 있어요. 둘을 얻었잖아, 부인은. 그래서 20절 이하 내용을 좀 보면은요. 뭐,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집증승을 치며 천막에 사는 이들의 조상이 되었다. 그 아우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비파 피리를 다루는 모든 이 조상이 되었다. 칠라도 투발카인을 낳았는데 그는 구리와 쇠로 된 온갖 도구를 만드는 이였다. 그리고 투발카인의 누이는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거는 뭘 설명하냐면요. 여기 뭐 유목에 대한 것도 나오고 농사 짓는 이야기 나오고 뭐 음악 이야기 뭐 쇠 다루는 거 병기 농기구 만드는 거 뭐 철기구 다루는 거 막 그런 것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요 아까 라멕이 부인 둘을 얻었잖아. 그러니까 어떤 일부 다처제는 음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음란적인 일부 다처제와 함께 어떤 이런 뭐 음악 뭐 농사 쇠 병기 이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는 카인의 문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카인의 문화 20절 이하는 쭉 카인의 문화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녹성이 죽음의 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성 안에 쌓인 카인의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의 땅, 허무의 노 땅에 세워진 죽음의 문화이다. 허무의 노 땅에서 일군 죽음의 문화이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텍스트 이 부분은. 그래서 이 죽음의 문화에 반대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생명의 문화죠. 생명의 문화. 생명의 문화. 생명의 문화는 곧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우리 이제 죽음의 문화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나 한 예를 들면 우리 낙태. 낙태는 생명의 문화에서 하는 거예요? 죽음의 문화에서 하는 거예요? 죽음의 문화에서. 그래서 우리 옛날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렇게 캠페인도 했었잖아. 한참 전에. 인구가 너무 막 늘어날 때는. 근데 그러면은 둘 이상 생긴 애기들은 다 죽이란 얘기 아니에요. 예. 그죠? 예. 근데 이제 이 낙태법이 이렇게 법으로 낙태에도 좋다 허용하는 법을 세운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런 거 세우지 않았죠. 예. 근데 지금은 뭐 많이 나으라는 추세죠. 하나도 안 날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변하긴 하는데 옛날에 그렇게 이제 낙태가 허용되는 그런 이제 뭐 공식적으로 법으로 제정돼서 허용되진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둘만 낳아라. 그럼 그 이상은 그냥 뭐 없애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 죽음의 문화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생명의 문화에서는 낙태는 살인죄에 해당되죠. 살인죄. 그래서 이제 죽음의 문화와 생명의 문화를 이렇게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낙태라는 한 예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 지금 아다와 칠라라는 이름은 뭐를 암시하냐면요. 죽음의 문화를 이 이름 안에 이제 암시적으로 들어 있어요. 아다와 칠라라는 그 이름 안에 죽음의 문화라는 것이 암시적으로 들어 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야 칠라야 내 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나는 내 상처 하나에 사람 하나를 내 생채기 하나에 아이 하나를 죽였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게 하나의 어떤 노래예요. 가라 노래 가라 가사만 지금 나와 있는 거 음표만 없을 뿐이지 하나의 노래인데 이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노래로 말하는 거야. 어떤 죽음의 문화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상처 안에 사람 하나를 내 생채기 안에 아이 하나를 죽였다. 또 어떤 살인적인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검의 노래라고 해요. 검의 노래. 이렇게 사람을 죽인다 해서 검의 노래. 그래서 이 검의 노래가 노 땅, 에녹성. 에녹성이 세워진 노 땅에 어떤 에녹성, 노 땅에 세워진 에녹성을 다스리는 하나의 통치 이념이 됩니다. 이 노래가.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치 이념, 아까도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터치했는데, 세상 나라, 에녹성, 라멕의 에녹성이 흘러가는 통치 이념, 또 하나님 나라, 생명의 문화 안에 흘러가는 그런 통치 이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비교를 해봐야 돼. 비교. 예. 그래서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에녹성은 다른 말로 에녹이 라멕의 줄기, 카인의 줄기입니다. 그래서 라멕성이라고 하기도 해요. 라멕성. 그리고 이건 아까 또 터치했듯이 죽음의 성입니다. 죽음의 성. 죽음의 성인데 여기에 에녹성이 이제 통치 이념은 뭐냐면은 힘의 논리로 다스려진다는 거죠. 힘의 논리. 힘의 논리로 다스려진다. 그래서
힘이 지배하는 사회다. 힘이 지배하는 사회. 그래서 어떤 세상의 바벨탑의 어떤 힘의 논리로 움직여지는 사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 더 강하냐, 누가 더 힘이 있냐, 누가 더 강한 칼을 쓰느냐 하는 그런 이제 힘의 논리로 다스려지고, 이 힘의 논리가 창세기 11장, 11장 하면 뭐가 나와요? 바벨탑 나오죠? 바벨탑의 기초가 됩니다. 이 힘의 논리가 바벨탑의 기초가 돼요. 그 두 번째는 뭐냐? 무슨 논리로 흘러가느냐? 통치되느냐? 폭력의 논리. 예. 폭력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회이다. 폭력의 논리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죄성의 원리. 죄 속성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죄 속성 세 가지가 있다 했죠. 죄는 연대를 한다 그랬죠. 부모가 죄를 지으면 자식하고 또 이렇게 묶여 연결이 돼 버려. 예. 그리고 죄는 또 어떻게 된다고 해서 전염된다 그랬죠. 전염돼. 그리고 어떻게 돼? 확대돼. 예. 죄의 원리는 연대성이 있고, 그다음에 전염성이 있고, 확장, 확대성. 확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성의 원리로 이렇게 지배되는 그런 사회, 그런 성이 바로 에녹성이에요. 라멕성, 죽음에서 통치 이념이 이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과 폭력이 서로 연대가 되고 또 전염이 되고 확장돼서 다스려지고 통치되는 사회가 바로 에녹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와 반대로 어떤 생명의 문화, 하느님 나라 생명의 문화와 복음을 품고 있다고 했죠. 그럼 하느님 나라의 통치 이념은 어떤 것일까? 나라의 통치. 생명의 문화와 복음을 품고 있는 하임 나라의 통치 이념은 은혜의 논리로 흘러갑니다. 은혜의 논리. 또 두 번째는 자비의 논리. 세 번째는 구원의 원리. 구원의 원리로 통치되어가는 나라가 바로 하임 나라예요. 예,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그 힘의 논리, 또 그런 폭력의 논리, 죄성의 원리 안에서 그렇게 막 흘러간다면 하임 나라는 은혜의 논리, 또 자비의 논리, 구원의 원리로 이렇게 막 흘러가. 근데 막 부딪히는 거지. 완전히 이제 부딪혀. 예. 죽음의 문화와 생명의 문화가 부딪히는 거지. 우리 가톨릭에서는 낙태하지 마라. 근데 세상은 낙태해도 된다. 부딪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따라야 돼요? 카톨릭 하느님 법을 따라야죠. 예. 그래서 세상 법은 하느님 나라의 법을 품을 수 없지만 하느님 법은 세상의 법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예. 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생명의 문화를 더 확산시켜야 되고, 어떤 힘의 논리, 세상적인 힘의 논리, 폭력의 논리, 뭐 죄성의 논리 안에서 우리가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혜의 논리, 자비의 논리, 구원의 원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요새 보면 우리 크리스마스 한 예를 보면은 크리스마스요. 요새는 캐롤성이 안 울리죠. 캐롤성이. 그게 몇 년 됐어요. 그게 뭐 저작권 때문에 그렇다면. 전에는 뭐 가게에서 막 이 캐롤성 저 캐롤성 막 이제 거리가 이렇게 캐롤성 흘러나왔는데 지금은 몇 년 전부터는 전혀 이제 없어요. 근데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면 제가 카톡을 누가 보내줘서 봤는데 프란치스코 지금 교황님이 이런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크리스마스는 뭐 아는 사람 지인들과 점심 약속하고 저녁 약속하고 그렇게 파티하는 날이 아니다. 파티하는 날 아니야. 예수님이 가난한 하늘의 그 어떤 모든 그 영광을 버리고 보잘것없는 구유에 내려와서 에? 구유에 내려와서 그렇게 보잘것없는 그런 아주 그런 아기 모습으로 온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사랑과 감사를 드리는 그런 날이고, 가난한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자선을 베푸는 그런 날이다 하고 교황님의 어떤 메시지가 카톡으로 왔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저그 우리 신랑이 24일 날 생일이었어. 크리스마스가 생일이야. 전야 생일이어가지고 그 다음 날 이제 그날은 전야 미사 해야 되니까 어디 못 가고 그 다음 날 가서 이제 밥을 먹었죠. 외식을 했죠. 외식하는 즐거움을 누렸죠. 근데 그 이제 그걸 보니까 카톡을 보니까 좀 찔리더라고. 찔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 우리도 사실 신자들이지만 좀 이거 붕 뜨는 기분 있잖아. 크리스마스. 근데 어떨 때는 예수님보다는 참 어떤 모임이나 어떤 그 어떤 외식하면서 식사의 즐거움이나 그런 어떤 편안한 휴식이나 막 그런 걸또 즐기지 않았나 하는 회개의 마음도 들고 막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 카톡을 보면서 좀 찔렸어, 찔렸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교황님 보내신 그 카톡은 어떤 생명의 문화를 이제 확산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막 먹고 즐기고 막 그런 것들은 어떤 세상의 문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생명의 문화를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은혜를 이제 받고 또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렇게 좀 어떤 그런 것들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에 또 그렇잖아요. 젊은 애들이 중고생들이 그렇게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저질러 가지고 산부인과가 북적북적 된다 하잖아요. 예. 다 그런 게 죽음의 문화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 안타깝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우리는 뭐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세상에 엔옥성의 통치 이념은 무슨 논리라고 그랬어요? 죽음의 성인데 힘의 논리와 폭력의 논리와 뭐라고 했어? 죄, 죄열 그런 거로 흘러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논리,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또 하나님의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살아가야 되고 또 매일매일 어떤 구원이라는 게한 번만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 있다가도 생명으로 넘어오고 빛으로 넘어오는 거 바로 구원이에요. 매 순간순간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고 주님의 피, 사탄의 피가 있어요. 좀 터치하겠는데요. 에덴, 창세기에서 에덴이 창조됐죠. 창세기에서는. 에덴이, 오늘은 좀 필기가 많아요. 에덴이 창조됐고, 묵시록에 가면은, 에덴이 이제 회복된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요 사이에는 이제 뭐가 들어가겠죠. 뭐가 들어가. 그래서 에덴에는 무슨 나무가 있었어? 선악과 나무가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 무슨 나무? 생명나무. 또 무슨 나무? 무슨 나무? 온갖 과일 나무가 다 있다 그랬어요. 예, 온갖 과일 나무가. 근데 요거만 이제 터치가 된 건데 온갖 과일 나무. 예, 그렇게 다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선악과 나무가 생명나무가 중요한 나무라 이제 좀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 창세기는 이제 에덴의 창조가 있었고 또 묵시록 가면 에덴의 회복이 있었다. 그래서 에덴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었는데 묵시록에 가면은 생명나무는 있는데 무슨 나무는 없다 했어요. 선악과 나무는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이 불순종해서 따먹었지요. 그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발생했잖아. 죄가 발생했어요.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는 불순종으로 해서 죄가 발생했어. 그 선악과 나무는 죄를 발생시켰어. 근데 이 선악과 나무의 죄를 해결한 것이 무엇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다. 십자가 나무다. 그러니까 십자나무 많이 들어보셨죠? 십자나무가 선악과 나무를 어떻게 했다? 삼켜버렸다. 그래서 에덴이 십자나무가 예, 선악과 나무를 삼켜버렸기 때문에 묵시록에 에덴에 가면은 생명나무만 있고 선악과 나무는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려. 이 어떤 이 도선 이것이 하루 바로 이제 구원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원리. 예. 우리 너무너무 많이 들으셨죠. 구원의 원리. 이것을 그걸 구원의 원리라고 해요. 그래서 구원은 반드시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예.
창세기 에덴의 창조, 창세기 에덴의 창조와 묵시록의 에덴의 회복 사이에 십자나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런 세상 나라에 세워진 에녹성. 이 에녹성 때문에 그래, 에녹성. 에녹성에서 죄가 나오고 죽음이 나오고 어떤 죽음의 문화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삼켜버리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나무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나무가 에녹성을 무너뜨리고 삼켜버리고 부셔뜨렸기 때문에 묵시록에 가면은 에덴이 회복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성은 어디 땅에 세워졌다 그랬어? 허무의 땅, 노 땅에 세워졌다 그랬잖아. 노시 허무라는 뜻이라 그랬잖아.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에녹성은 허무의 땅, 노 땅에 세워진 성인데 그게 아까 말했 죽음의 성이고 죽음의 문화이고 죄의 성이고 죄의 바벨탑. 예. 11장의 바벨탑이 세워진 전초전으로 기초로 세워진 성이 바로 에녹성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그래서 이 에녹성 때문에 구원의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고 이 에녹성은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만이 이 에녹성을 부셔버릴 수 있다. 아멘. 예, 그렇게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게 목요일날 하는 강의는 좀 신학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 제가 쉽게 정리를 했어요. 쉽게 아주 쉽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잘 들어보시면은 이 창세기에 흘러가는 이 흐름들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창조와 구원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믿으려면 창조를 믿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원과 창조는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창조를 이해하고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이해할 수 있고 창조를 믿어야 구원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체 성경의 엔진이라고 그랬잖아.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이렇게 쉽게 좀 하려고 노력하니까 잘 들어보시고 어떤 구원의 원리라든지 어떤 창조의 원리라든지 그 세상에 흘러가는 그런 힘의 어떤 그 세상의 바벨탑의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의 어떤 신관이 믿음의 신관이 확실하게 잘 세워진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23절 아까 좀 읽었는데 그 이제 아까 읽은 부분인데 나는 내 상처 하나에 사람 하나를 내 생채기 하나에 아이 하나를 죽였다 하는 이제 그런 살인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에녹성은 피의 문화. 예, 피를 흘리고 살인하는 그런 피의 문화 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흘리는 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흘리는 피는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는 피는 무슨 피? 대속을 위한 하느님의 피다. 그래서 에녹성에서 발생했던 많은 그 죄들을 삼켜버리기 위한 대속의 피가 하느님의 피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라멕이 이제 어떤 부인들도 둘이나 없고 어떤 음란적인 그런 일부 다처제 그리고 또 폭력과 힘의 원리로 흘러가는 그런 피는 어떤 사탄의 피, 죄의 피라면은 하느님이 이제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는 대속의 피다. 그렇게 이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우리 아까 11장에 바벨탑이 나오잖아요. 바벨탑은 세상의 왕국이고 인간이 세운 왕국이지요. 그래서 묵시록에 가면은 이제 바벨탑이 다 와장창 무너지잖아요. 바벨론 무너지는 것처럼 바벨탑 와장창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왕국이 이제 회복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회복의 원리를 좀 보겠습니다. 회복의 원리를 잘 보면요. 아까 제가 이제 쭉 말씀드린 거예요. 인간이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죄를 발생시켰고, 죄를 발생. 이 죄가 바벨탑의 전신이 되는 거예요. 바벨탑의 전신. 바벨탑의 전신. 바벨탑의 전신. 이 죄에서 바벨탑의 전신하고 에녹성이 이제 나오는 거죠. 에녹성. 바벨탑과 에녹성은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인간이 쌓은 거기 때문에. 네, 세상의 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카인이 아들 에녹에게 쌓아줬던 성은 죽음의 성이었고 죽음의 문화고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인간에게 던져준 어떤 아까 여기도 살인 내용이 나왔잖아요. 피의 문화라고 할수 있어요. 피의 문화.
그런데 이 땅에 던져진 어떤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흘린 십자나무의 피는 이 흙으로 쌓은 애녹성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나무의 힘으로 하느님 나라가 회복된다. 아, 회복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십자나무의 힘으로 뭐가 회복돼요? 하느님 나라가 회복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23절에서 24절까지 우리가 아까 23절을 읽었는데 24절은 안 읽었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카인을 해친 자가 일곱 갑절로 안갚음을 받는다면 라멕을 해친 자는 일흔일곱 갑절로 안갚음을 받는다. 그렇게 이제 나와요. 그래서 죄를 말하고 죄가 그냥 진짜 성처럼 쌓인 그런 애녹성의 어떤 바벨탑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애녹성의 이야기가 요 24절로 끝나요. 예. 카인의 이야기가 24절로 끝나요. 그런데 이제 이 어떤 사탄이 던져주는 피의 문화, 애녹성의 어떤 죽음의 문화, 그게 이제 끝나는 것 같은데 25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셋과 그의 아들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25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니 그 여자가 아들을 낳고는 카인이 아벨을 죽여버려 하느님께서 그 대신 다른 자식 하나를 나에게 세워주셨구나 하면서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셋에게서도 아들이 태어나자 그는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기 시작 하였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월십 예배라고 했죠. 그래서 예배. 그래서 이제 라멕의 노래 이 윗부분에 여기 윗부분에 24절 그 전쪽으로는 라멕의 노래가 나오고 여기는 지금 셋 공동체였던 월십 예배의 내용이 이렇게 지금 다 연결이 돼서 지금 이렇게 붙여놨어요. 창세기 저자가 이렇게 붙여놨어. 그러면 이거는 뭘 암시하는 걸까? 성경은 사람의 손을 통해서 성령께서 쓰셨다고 했죠. 성령의 감도하에 우리 이 성경 맨 앞부분에 보면은 성경은 성령의 감도하에 쓰여졌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머리 이 앞부분에 보면 성경 맨 앞에 보면 그래서 성령의 감도하에서 사람이 이제 쓰는 건데 이 위에는 카인의 어떤 라멕 카인 줄기의 라멕의 노래 살인의 뭐 어떤 살인 이야기 나오고 음란적인 이야기 나오고 죽음의 문화 이야기 나오고 피의 문화 이야기 나오고 막 그런 세상 애녹성의 이야기가 흘러가는 이야기를 적었다면 그 바로 밑에 이어서 어떤 월십의 어떤 예배 공동체, 세 공동체의 이야기를 연결을 해놓은 거예요. 창세기 저자가. 그러면 이거는 뭘 암시하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가 노 땅에 허무의 땅이라고 그랬죠. 허무의 땅. 허무의 땅에 죄로 떨어진 인간. 그리고 죽음의 성을 쌓았고 또 아다와 칠라로 표현된 어떤 죽음의 문화 속에서 일구어진 어떤 힘의 논리, 폭력의 논리, 죄성의 원리의 논리로 다스려지는 라멕의 통치 원리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래에 대한 이런 어떤 셋의 예배, 에노스 예배, 월십의 예배로 이렇게 붙여놓은 것은 뭐냐면은 하느님 나라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뭘 암시해요? 하느님 나라는 끝나지 않았다. 하느님 나라는 계속 이어간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카인의 어떤 그런 문화, 죽음의 문화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요 밑에 어떤 셋의 공동체, 월십의 예배체의 어떤 그 공동체의 이 텍스트가 나오면서 하느님 나라는 끝나지 않았다. 계속 이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아담의 족보가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카인의 어떤 문화 안에 죽음의 성을 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생명의 어떤 노래가 이 카인 줄, 아니, 셋의 줄기, 월십의 공동체 안에서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아담 줄기를 쭉 흘러가면서 아담, 족보 나오죠? 아담, 셋, 에노스 쭉 나가면서, 노아가 나오고, 뭐, 샘 나오고 해서 다윗,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까지 쭉 흘러가는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윗,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까지 쭉 흘러가는 족보는 마태복음 1장 1장 가면 알 수 있잖아요. 거기 나오죠?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쭉 이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생명의 노래, 영혼들을 살리고 영혼들을 살리는 그 생명의 노래가 카인 세상, 카인성, 에녹성에서 흘러가는 죽음의 노래를 삼켜버린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렵지요, 대형이. 저도 정리하는데 뒤집다 어렵더라고. 이게, 저기, 그때 우리 월요일 날, 전문 선교사 양성반 때, 그때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회장님이 강조를 엄청 하셔가지고, 그때 회장님이 그거, 강의를 그때 많이 하셨어요. 1장부터 11장까지. 성경의 엔진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는데, 그 신학적인 내용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딱 들어요. 회장님 강 우리 그때 배웠고 또 회장님 강의를 한번 또 이제 강의하기 전에 쫙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다 이해를 하려고 이제 노력하고 학습적인 내용 이제 정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쫙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내어드리는 건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학습적인 내용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만은 좀 들어둬야 돼요. 우리 딱딱한 음식도 먹어야 되죠.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건 먹으면 안 되잖아요. 딱딱한 음식도 먹어야 우리 위장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한 것도 먹고 수요일엔 또 이제 부드러운 성전론이 흘러가잖아요. 수요일은 아주 되게 재밌어요. 수요일은 굉장히 이렇게 좀 부드러워. 좀 내용이 부드러운 주가 같다고나 할까? 수요일날 하는 강의는 제가 느끼기에 그래. 부드러운 주기 아주 먹기 쉽고, 이렇게 좀 그런 느낌이 들고, 이 목요일날 강의는 좀 딱딱하다. 딱딱해서 초보자들이 이게 어떤 맥간통 들으러 오신 분, 또 강의 처음 들으러 오신 분은 지금 너무너무 이제 힘든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아. 그죠? 많이 훈련이 되셨기 때문에. 다 이제 한 80%는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주님이 주셔요. 이해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학습의 영도 주시기 때문에 좀 딱딱한 것 같아도 성령의 치아로 팍팍 씹어서 맛있게 드시면 돼. 그렇게 이제 이거 정리했고요. 아까 자기 절대화라는 거. 카인의 죄가 큰 죄가 자기 절대화라 그랬죠. 자기 의의 바벨타. 네. 그것이 어떤 죄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절대화. 이거는 다른 말로 자기 의의 바벨탑이라 그래요. 이 죄, 이것이 이제 죄인데 이게 교만의 죄보다도 더 큰 죄라고 하네요. 네. 교만보다도 더 큰 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요. 어느 정도는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카인의 어떤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안에 이제 우리를 비춰보는 거야. 우리 안에도 이런 것이 있는가. 오늘 발견하고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완전히 그런 걸 몰아내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카인 안에서 자기 절대와 자기 의의 바벨탑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큰 죄라고 했어요. 큰 죄인데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잖아요.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어라. 그렇게 이제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자기를 절대화시켜. 하느님보다 더 위에 올려놓고 하느님을 통치하려고 그래. 자기가 통치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하느님보다 더 위에 올려놓고 하느님을 어떻게 좀 지배하려고 그러고 하느님을 통치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봉사를 이제 막 그렇듯한 이제 봉사를 하고 어떤 하느님의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하느님 보시기는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좀 거룩한 일을 엄청 많이 해놨어. 그럴 때 들어가 이게 쌓이는 것이 자기 절대와 자기 의의 죄가 쌓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내가 이만큼 이렇게 거룩한 일을 이뤄놓았는데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하느님 말씀을 먹이고 이렇게 치유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느님 나라 확장하고 있는데 왜 제가 하는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드리는 이제 카인이 어떤 제물 바쳤는데 하느님이 안 받으셨잖아요. 예.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안에 좀씩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이 완전히 뿌리 뽑혀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카인을 통해서 카인이 그런 죄를 지었는데 카인을 통해서 우리 이제 비춰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4장, 아까 거기로 다시 가겠습니다. 4장, 3절에서 5절까지 이제 읽어보는데, 하느님이 왜 카인의 재물은 물리치고 안 받으시고 아벨 재물만 받으셨지요? 왜 그렇게 했는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카인은 땅의 소출을 주님께 재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 맛배들과 그 긋기름을 바쳤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재물은 기꺼이 굽어보셨으나 카인과 그의 재물은 굽어보지 않으셨다. 그래서 카인은 몹시 화를 내며 얼굴을 떨어뜨렸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카인은 땅의 소출을 바치고 또 아벨은 양떼 가운데 맛배 굽기름을 이제 바쳤다고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잘 많이 뭐 공부하시고 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여러 해석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뭐 카인의 소출은 땅에서 난 거잖아. 땅에서 난 카인의 소출인데, 카인의 소출을 안 받은 이유가 3장 17절 보면은 한번 보고, 이제 여러 해석이 있으니까 한두 가지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17절을 보세요. 3장 17절. 중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3장 17절.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땅이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았어. 그래서 카인이 땅에서 난 소출은 저주받은 거라 안 받는다 하는 그런 해석이 있어요. 그리고 양, 아벨이 바친 양의 피는 원래 제사 때는 짐승을 바치잖아요. 그래서, 아벨이 바친 양의 피, 그 제물은 받았다 하는 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뭐갈건 없고는 없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 해석이 있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이블 세이는 바이블 세이로 풀어낸다. 예.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으로 풀어낸다. 그게 가장 좋은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 카인의 재물을 하느님 물리치시고 아벨 재물을 받아들이신 이유가 뭔가 하는 게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이제 성경으로 풀어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갑니다. 여기 책갈피 껴놓으시고 히브리서 11장 히야 베일리 요한 1, 2, 3, 유다목 그렇게 외우면 좋아요.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에 대해서 나오죠. 예. 그래서 4절을 가셨어요?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써 아벨은 카인보다 나은 제물을 하느님께 바쳤습니다. 믿음 덕분에 아벨은 의인으로 인정받고 하느님께서는 그의 예물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나오죠. 뭐 때문에 카인 예물을 안 받으시고 아벨 예물을 받으신 거예요? 믿음 때문에. 이게 히브리 저자는 믿음으로써 믿음 덕분에 아벨은 의인으로 인정받고 그의 재물을 하느님이 받으셨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건 뭐냐면 카인과 아벨의 제사가 받아들여지고 안 받아들여지고는 안 받아들여지고는 믿음이 관건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좀 해석을 하면은 중심을 바쳤느냐. 믿음을 가지고 중심을 바쳤느냐. 아니면 중심 안 바치고 그러니까 하느님 중심으로 바쳤느냐 아니면 그 중심이 나이냐 그것은 이제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의 중심이 하느님이냐 아니면 나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하면 또 이제 어디로 가봐야 돼요? 로마서로 한번 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은 시절과 날줄이 다 연결되어 있다 했죠. 그래서 다 이게 연결이 돼. 로마서 3장 22절로 가겠습니다. 가셨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만. 로마서 3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오는 하느님의 의로움은 믿는 모든 일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3장은 의화론의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중요한 장이고. 로마서에서 다이아몬드 장으로 아주 중요한, 다이아몬드는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다이아몬드 장을 말하는 게 있는데, 이 3장, 지금 믿음을 말하는 3장하고, 또 우리 성령의 법을 말하는 장이죠. 8장하고, 그 다음에 구원을 말하는 9장.
3장, 8장, 9장이 다이아몬드 장이에요. 예, 다이아몬드 장.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여기에 또 23절에서 24절까지 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속량을 통하여 그분의 은총으로 거저 의롭게 됩니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속량을 통해서 그분의 은총으로 우리가 거저 의롭게 된대. 공짜로 의롭게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어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로 이렇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저 은총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로 내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속량은 믿음으로 얻어집니다. 예. 예수님의 어떤 대속의 피로 우리가 그 대속의 피 그걸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 죄는 이제 사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믿음의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진짜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나오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의 어떤 구원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사하신 그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 순환 죽음 부활 이게 복음이잖아요. 순환 죽음 부활 이게 복음이죠. 이걸 믿으면 우리는 이제 구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믿고 나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얼마 전에 누가 말씀하셨더라? 하느님 내가 우리 본당에서 들었구나. 본당에서 우리 신부님이 그 이제 강론하시는데 우리 하느님이 우리를 하느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분 아주 굉장히 영성 깊은 말씀하셨어요. 그거게 신화라는 뜻이에요. 신화. 다른 말로 성화. 그런 말이거든요. 하느님이 우리를 하느님이 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 구원하셨다. 그리고 계속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여정을 통해서 성화시키고 신화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신이 된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죠. 네. 근데 그 신부님이 그 말씀하시는데 제가 전에 어떤 책을 봤는데 그런 내용이 이제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이 되지? 우리가 어떻게 신이 되지? 막 그런 생각이 이제 좀 드는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성화시키고 어떤 하느님의 그 신화된다, 하느님처럼 된다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안에 이 죄성의 뿌리들이 다 뽑아지고 정화 과정을 통해서 하느님의 어떤 그 속성만 남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변화되는 걸 말하는 거죠. 어떤 하느님의 그 전능의 능력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거로 이제 신부님이 강의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많이 공감이 됐어요. 은혜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 어떤 공로로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되는 것 뭐 너무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성, 에녹성, 라멕성, 우리가 하느님 믿기 전에는 에녹성에 살았습니다. 라멕성에 살았어요. 세상 문화에, 죽음의 문화에, 피의 문화에 절어서 우리가 살았어요. 내 자식을 그냥 살인했습니다. 저도 두 번 했습니다. 예. 하느님 믿기 전에. 지금 생각하면 진짜 어떻게 하느님 믿기 전에는 그 낙태가 죄인지 몰랐잖아요. 예. 근데 이제 여기 들어와, 카톨릭 들어와가지고, 수정과 동시에, 우리, 생명체가 시작된다고 카톨릭은 말하고 있어요? 수정되는 순간이잖아요. 그럼 수정이 딱 되면은 거기서 이렇게 쫙 자궁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서 착상이 되잖아요. 근데 학계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게 참 설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수정이 돼가지고 수정된 거는 아기로 안 보는 거야. 태아로 안 보고 생명체로 안 보고 자궁에 착상이 돼야 생명체로 봐요. 그게 뭐냐면 의학계에서는 그렇게 우리 아들한테 그 소리를 듣고 아니야 우리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말을 안 해. 우리 카톨릭에서는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는 그 순간 생명체로 봐. 그 의학계에서 말하는 거 뭐 착상이 돼야 생명체가 돼? 아 그건 아니야. 그럼 우리 아들한테 막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하길래 그게 뭐냐면은 그 있잖아 인공수정. 의학계에서는 인공수정을 하잖아. 나팔 그 시험관
수정되는 것이, 수정되는 순간이 그게 태아라고 하면은 죄책감이 느껴지잖아. 예. 살이는 게 죽이는 게 돼. 생명체를 죽이는 것. 얼마나 배아를 많이 버려요. 실패해가지고 배아, 착상이 안 돼서 많이 버리잖아. 그렇게 되니까 착상되는 순간이 생명체가 시작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예. 그 이제 배아, 이제 수정된 배아를 많이 버리게 되니까 만약에 그때부터 생명체를 하면 마음이 괴롭잖아, 의사들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예. 자기 나름대로 세상에 어떤 그런 논리 안에서 그렇게 논리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그래. 계속 그 어떤 살인죄를 지어 피해 문화죠. 그렇게 이제 그래서 우리도 뭐 하느님 믿기 전에 그게 젖어 살았지요. 피해 문화에 젖어 살았어요. 젖어 살았어. 어떤 사람은 열 몇 번 한 것도 있어. 열 몇 번.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게요 안 좋죠. 그게 안 좋아요. 그게 자식을 죽였는데 좋겠습니까? 그 가정이 난리가 나, 난리가 나. 한 예를 들면은, 그, 이제 저도 아는 사람인데, 열 몇 번을 낙태를 했다는 거야. 그럼 아유, 낙태 방지하는 방법을 어떻게 좀 취하든지 하지. 왜 그렇게 했는가. 근데 모르는 거지, 그게 이제. 살인이란 거 모르는 거야. 근데 그 집안이 난리가 나. 남편은 집 나가고, 따로 뭐 저 살림 차리고, 아들은 아파트로 누워 있고, 굉장히 그게 안 좋은 영향들이 가정에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다 그런 죄는 우리가 고백성사를 보면 사해집니다. 지금 보석을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다윗이 그렇게 하느님의 사랑을 받은, 다윗이 하느님의 사랑을 받은,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다윗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유대인들도 다윗을 최고로 치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국기에 다윗의 벌을, 벼를 집어넣겠어요. 다윗의 벌을 다 집어넣자. 그런 다윗도, 하느님의 큰 사랑을 받은 다윗도 잘못했을 때는 아주 그냥 엄청난 보석을 치르잖아요. 아들한테 쫓기고. 그 왕의 자리를 뺏기고 피난 가는 그런 엄청난 굴욕의 그런 자식한테 그렇게 쫓김을 당하는, 쫓김을 당하는 그런 굴욕의 보석을 아주 철저하게 하느님이 치르시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죄는 우리가 정말 조그만 죄라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죄를 잔잔한 죄는 뭐 우습게 우리가 짓는 경향이 있어요. 화를 막 낸다든지, 누가 뭐라고 했을 때 바로 팍 반응하면서 대받아 친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참지 못하고 그런 거 다 소재들이지. 소재. 그러면 이제 성사 보면 주님이 사해 주셔요. 그렇지만 그런 것도 다 보석 치릅니다. 예, 보석 치러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소재들 그런 것들을 다 피하고 큰 죄만 죄가 아니고 짠짠한 죄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주님은 마음 아프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 죄도 되도록 이제 피하려고 노력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지는 걸 어쩔 수 없고 뭐 할 수 없죠. 뭐 이제 성사 보고 해야 되는데 치러내요. 그다음에 치러냅니다. 저도 느껴요. 이렇게 어떤 화를 막 이제 참아야 되는데 막 화를 확 냈을 경우에.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아,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때 지었던 죄에 대해서 보석 치르는 부분이구나 하는 걸 이제 느낍니다. 느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성인 성녀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작은 죄도 피해라 그렇게 그래야 된다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믿기 전에는 죽음의 문화 안에 젖어 살았고 피해 문화 안에 젖어 살았고 그렇게 이제 젖어 살았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갈바리아 그 산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그 대속의 피, 오상에서 흘러내리는 피, 대속의 피, 그 성혈로 우리 죄의 피로 흠뻑 젖어 있는 우리를 깨끗이 씻으시고 깨끗이 씻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으로 들어선다. 하느님 나라로 들어선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제 성화의 가정, 정화의 가정을 걸어간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아담의 원죄로부터 흘렀던 그 죄성들이 다 빠져나가고 하느님의 속성만 남아서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이 돼서 영원히 살아갑니다. 영원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어려운 고난들 있지요. 시련들 있지요. 그러니까 관계 안에서 올 수도 있고 환경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고 질병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요. 하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이면은 십자가로 받아들이면서 그냥 인내 그 십자가 안에 머물고 그 고난 안에 그냥 머물고 시련 안에 그냥 머물고 있으면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성화됩니다.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 사람도 똑같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도 똑같이 있어요. 근데 다른 것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뭐냐면은 세상 나라 사람들은 그런 고난과 시련을 짓눌려서 너무 힘들어요. 심령도 힘들고 모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굉장히 힘들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런 고난과 시련과 십자가를 지어줄 때 이 십자가를 가볍게 해준다는 거야. 그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마음에 어떤 있잖아요. 그 고난과 시련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을 느낄 수, 고통 중에 느끼는 기쁨을 느껴보셨는지, 시련과 고난 가운데 느끼는 기쁨을 느껴보셨는지, 거기서 올라오는 기쁨과 감, 그런, 그게 바로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주셔서 우리가 십자가 그런 것들을 거뜬히 지고 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과 세상 나라 백성이 다른 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를 성화와 정화로 이끈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피로 우리가 깨끗이 씻겨졌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의 대열로 들어선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된다. 그 말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구원론이에요. 예, 지금 구원론, 로마서에서 지금 잠깐 봤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총으로 거저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묵시록까지 모두 누구 얘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라 그랬어. 구약에서는 이제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보내줄 거야 하면서 약속의 메시아를 말하고 있어요. 구약은 약속의 메시아를 말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 묵시록에서는 오실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 이분들이 다 뭐 다른 분이에요? 똑같은 분이에요? 다 같은 분이죠. 그래서 약속의 주님, 구약에서 말하는 약속의 메시아, 약속의 주님도 우리의 주님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깨끗이 씻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도 우리의 주님이시고, 앞으로 우리와 묵시록에서는 뭐를 해? 혼인잔치 하잖아. 혼인잔치. 네, 혼인잔치 할 주님도 우리의 주님이시다. 같은 주님이고 하느님이시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약속의 신랑.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신랑이죠. 우리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육적인 신랑이죠.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될까? 누구를 더 사랑해야 돼요? 누구를 더 사랑해야 돼요? 대답을 안 하시고 웃기만 하시는 거야. 영적인 신랑을 더 사랑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막 질투하시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뭐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거 많이 체험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영적인 신랑도 함께 살고, 육적인 신랑도 함께 사는데, 주님은, 예수님은 당신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예. 여러분도 체험하실 거야. 육적인 신랑한테 마음이 막 이렇게 막 다 가는 거를 예수님은 못 보셔. 못 보셔, 한마디로. 정말 못 보셔.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어떨 때는 예수님은 그냥 까맣게 잊어버려. 잊어버리고. 육적인 신랑은 이제 신랑만 관심 가지고 막 이제 사랑하려고 그러면은 주님은 막 너무 마음이 있잖아요. 뭐라 그럴까. 불편하더라고, 이상하게. 그렇게 되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건이 생기느냐. 우리 육적인 신랑은 좀 저거잖아. 약하잖아. 인간은 약하잖아.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죄성도 가지고 있고 또 한계도 가지고 있는 육적인 신랑은 그런 부족한 사람이잖아. 그러면 아멘이지 뭐. 그런 육적인 신랑 이제 잘 지내다가도 자기 기분이 뒤틀리면은 있잖아요. 이게 상처가 움직이는 거야. 주고받은 상처가. 좋을 땐 잘해주다가 자기 기분이 뒤틀리면 상처가 주고 오고 가는 거야. 그럼 막 기분이 안 좋지. 그러면 이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 아, 역시 변함이 없는 한결같은 사랑을 주는 우리 예수님이 영적 신앙이 최고다 하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싹 돌아서지 이제 예수님께로. 주님이 그런 사건을 일부러 허락하시는 것 같아. 예, 그래서 네가 육적인 신랑 사랑하는 거 맞다. 사랑해야 된다. 내가 너에게 사랑하라고 사랑의 계명을 줬으니까 사랑하는 걸 맞는데 네가 첫째로 사랑할 대상 신랑은 나야. 나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러면은 내 안에서 나는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네 안에 사랑이 많이 들어간다. 내 안에서 흘러나온 사랑이 네 안에 충만해진다. 그러면 그 충만해진 사랑을 가지고 부족한 네 신랑을, 연약한 네 신랑을, 한계가 있는 네 신랑을 사랑해라. 영적으로 사랑해라. 그런 메시지로 제가 이제 받아들이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자주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마음이 하느님께로 온전히 온전히 가는 걸 원하시지 사람에게 신랑뿐이 아니라 어떤 좋아하는 어떤 누구에게 또 어떤 좋아하는 우리 회장님에 또 누구 회장님에게 누구에게 이렇게 마음이 가는 걸 별로 원치 않으셔. 그래서 예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리고 예수님이 주신 어떤 은혜와 어떤 사랑과 어떤 그런 것들 안에서 영혼들을 사랑해라 이렇게 주님은 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셔요. 어떤 때는 그렇게 못할 때 이제 이렇게 갈 때는 주님이 어떤 사건을 일으켜 가지고 싹 돌아서게 만든다는 거 저는 많이 많이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 저자는 아까도 히브리서 갔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신랑은 무슨 신랑? 약속의 신랑. 신약에서 말하는 신랑은 오실 신랑. 그 묵시록에서 이제 만나는 신랑 이제 오실 신랑. 우리가 이제 혼인 잔치에서 세마포 있고 이제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살 이제 오실 신랑은 이제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말하는 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 성경이라는. 우리 아까 히브리 저자가 히브리서에서 아벨 제물을 하느님이 받으신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 뭐 때문에 받았다 해서 믿음. 그래서 제물을 받고 안 받고는 믿음이 관건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때 정말 진짜 요새 미사 우리 미사를 드릴 때 정말 신의 중심을 바치고 분심 없이 그렇게 미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 맞지요? 근데 막 어떨 땐 진짜 뭐 이렇게 일하다 보면 접수되겠어. 일하다 보면은 불이학교 들어와서 미사하고 또 뭐 불이학교 나가 또 일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마음이 이렇게 오롯이 받쳐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 경우도 저희 경우에 그럴 때는 어떨 때는 이거 미사를 올려드린 거 맞나 이거 미사한 거 맞나 그럴 때가 막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중심의 그 믿음의 어떤 제사 예배를 그걸 받으시기를 원하시니까 우리가 뭐 그런 생각이 들면 이제 또 마음을 다시 중심을 주님께로 다시 모으고 분심 잡념 몰아내고 이제 마음을 바쳐 중심을 이제 집중해서 그렇게 이제 좀 미사를 잘 드려야 되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좀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합시다. 예. 매일매일 드리는 미사라고 이렇게 어떤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봉헌하는 미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북한에서는 지금 미사를 못 올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카톨릭 신자 많이 있잖아요. 북한의 지하교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어떻게 뭐 신부님 못 들어가시지? 들어가시면 거기는 다섯 집마다 묶어놨잖아요. 다섯 집마다 묶어놔서 누군가 이상하다 하면 그냥 고발해 버리잖아요. 금방 잡힙니다. 선교사들 들어가면 뭐 복음 전하지 못해 금방 잡혀요. 그러면 정치범 수용소 들어가는 거지. 정치범 수용소 들어가면 하느님 믿는 사람은 따로 모아. 그냥 일반 정치적으로 잘못하거나 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뭐 이렇게 모욕했거나 사진을 밟았거나 찢었거나 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있고 하느님 믿어서 가는 곳이 달라요. 같이 이렇게 몰아넣지 않아요. 여러 구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느님 믿는 사람들이 하느님 믿다 걸려서 들어가는 곳은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용강로. 철로기는 용강로 있는 곳에 들어가요. 예, 용강로 많이 들으셨잖아요. 용강로 이렇게 쇠노기는 용강로 하는데 그럼 너무 힘들잖아요. 그 막 옷도 거의 안 입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증언을 보니까는 그 무슨 비닐 같은 그 바퀴 타이어 바퀴 알죠? 두꺼운 비닐 그 가지고 그걸로 이 앞치마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앞치마 한번 걸치고 그렇게 막 일을 하는데 뜨거운 용광로에서 그래서 막 이 옆 피부가 다 데여 가지고 그 불똥이 데여 가지고 아주 까막 가죽같이 그렇게 됐대. 다 까맣게 됐대. 그걸 먹지를 못해 가지고 그냥 피골이 상접하고 등은 완전히 굽었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 관리하는 공산당이 가끔 이제 부르는 거야. 집합 이제 불러. 집합 불러 가지고 니네 하느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그럼 아무 말을 안 해. 아무 말을 안 하면 믿는다는 거잖아. 그럼 누가 하나 딱 끌어내. 너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아무 말 안 해. 그럼 믿는다는 거지. 그러면서 샘물을 갖다 그냥 그 자리에서 붓는다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다 버려요. 그런 식으로 막 그 짐승 가축보다도 못 여기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그 영혼들이 한 백성들이 거기 바로 그 한이 믿는 그 북한 땅에 있는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뭐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거기 미사를 못 드리는 거야. 그냥 한마디로 신령성체하는 거지. 신령성체. 그죠? 기도하면서 주님 오십시오. 그거 신령성체잖아요. 신령성체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요 나만에서 매일 미사가 있어. 매일 신문 여기 오시고 정말 감사함 우리 좀 회복합시다. 감사함 회복하고 정말 미사 중에 분심 잡념 없이 오롯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받쳐지는 그런 예배와 경배가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다시 마음을 좀 가다듬고 새롭게 좀 합시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렇게 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로마서 12장 한번 로마서 12장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 지금도 쭉 말씀드렸죠. 참된 예배와 참된 경신례가 아주 중요하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예배고 참된 경신례인가 한번 12장에 나와 있거든요. 12장 로마서 12장 보면은 12장 1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예. 합당한 예배가 뭐라 그래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네. 거룩한 산 제물. 그래서 여기서 합당한 예배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면은 뭐좀 개신교 좀그 향기가 나, 개신교 냄새가 좀 나지요, 예배. 근데 지금 뭐 사실 개신교는 뭐 1500년에 갈라져 나갔기 때문에 그 전에 있던 뭐 모든 용어들은 사실 우리 카톨릭어예요, 카톨릭어. 근데 개신교가 이제 1500년에 이제 갈라져 나가면서 이 카톨릭에 있던 용어들을 다 가져 나간 거죠. 예. 그래서 예배라는 용어가 개신교 용어 아니에요. 우리 거, 우리 거, 예. 우리 거 가지고 나간 거야. 개신교는 미사가 없잖아. 제사가 없잖아. 그러니까 예배 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예배라는 용어를 가져간 거예요. 계속 예배라는 단어를 쓰니까 개신교권 줄 알고 있는데, 누구 거다? 우리 카톨릭 거다. 우리 큰집 거다. 큰 집의 어떤 그 곳간에서 이제 막 작은 집이 다 가져다 쓰는 것이죠. 그래서, 합당한 예배는 뭐라 그래서 거룩한 산재물로 바치는 것이 합당한 예배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 말씀하셨어, 이렇게? 바오로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라. 그래서 우리 뭐 미사 시간에도 뭐 그렇게 미사 드리면서 예배를 바치고 이제 흠송해 드리는데 요 지금 말씀 훈련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산 제물로서 예배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예, 열심히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 공부하는 것도 주님 앞에서 산 제물로서 이렇게 합당한 예배 올려 드리는 거예요. 예, 산 제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 산 재물. 요번에 우리 부회장님 어디 가셨지? 부회장님하고 우리 나다로 팀장님이 40일 금식 하셨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또이 GSM 공동체를 위해서, 또 일본 선교를 위해서, 또 중국의 또 앞으로 세워질 사역지를 위해서 산 재물이 되셨죠. 산 재물. 산 재물. 저는 계속 그게 묵상이 됐어요. 산 재물 묵상됐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어떤 뭐 그런 능력 성장이나 또 치유나 그런 것도 있지만 첫째로는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산재물로 봉헌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사야서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합당한 예배 이렇게 어떤 중심이 받쳐지지 않는 그런 예배를 바치게 되면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마음이 없는, 중심이 없는 그런 어떤 예배 행위나 어떤 사랑과 어떤 주님께 영광 돌릴 그런 것이 없는 빈 껍데기, 빈 껍데기만 드리는 형식적인 그런 예배를 하게 되면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느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잠깐 가겠습니다. 이사야 11장으로 갑니다. 이사야 1장.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1장. 거기 보면은 아주 주님이 있잖아. 하느님이 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다시 중심이 받쳐지는 어떤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11절에서 14절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예.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굽기름에는 물렸다. 황소와 어린 양과 순념소의 피도 나는 싫다. 너희가 나의 얼굴을 보러 올때내 뜰을 짓밟으라고 누가 너희에게 시키더냐? 더 이상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분향 연기도 나에게는 역겹다. 초하루 날과 안식일과 축제 소집 불의에 찬 축제 모임을 나는 견딜 수가 없다. 나의 영은 너희의 초하루 날 행사들과 너희의 축제들을 싫어한다. 그것들은 나에게 짐이 되어 짊어지기에 나는 지쳤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바쳤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이 중심 없이 형식적으로 전통 안에서 그냥 종교적으로 이렇게 바친 거를 말한 그거 주님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행위, 형식적인 행위, 그러니까 전통 안에서 그냥 하니까 그냥 하는 행위, 마음이 없는 그런 행위들은 이렇게 이제 이사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에서도 산 제물로 그리고 또 히브리서에는 믿음 중심을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미사 시간에 또 어떤 예배 어떤 말씀 시간이라든지 또 이렇게 산 제물로 바쳐지는 그 시간들이 주님께 중심이 마음이 바쳐지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된다. 그러나 우리 말라기서 보면은 막 그런 말도 나와요. 말라기서는 아주 이제는 막 성전문을 그냥 다 걸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 그래서 카인은 중심, 믿음이 없는 그런 제물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리쳤고 아벨은 믿음과 중심이 받쳐지는 그런 것이 받쳐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걸 이제 보고서 우리도 중심이 받쳐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고 경배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창세기 4장 책값이 껴놓으셨지요. 다시 4장으로 가겠습니다. 4장에 보면은 이제 거기 4절 그거 보면은 5절까지 이제 쭉 아까 읽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기꺼이 부르셨으나 카인과 그의 제물을 구워보지 않으셨다. 그래서 카인은 몹시 화를 내며 얼굴을 떨어뜨렸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카인이냐 그냥 화난 게 아니라 몹시 화가 난 거야. 자기 제물을 안 받아가지고. 근데 하느님이 얘기하시는 말씀하시는 너왜 그렇게 화를 내고 있어? 그렇게 물으니까. 왜 저 제사를 안 받는 거예요? 안 받으시는 거예요? 예. 제가 얼마나 많이 봉사를 했고, 제가 얼마나 많이 하는 일을 했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었고, 예. 그렇게 거룩한 일을 많이 했는데, 왜제 제사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막 화를 내면서. 그래서 우리가 불평과 불신의 죄가 있죠. 근데 불평과 불신의 중에, 죄 중에서 어떤 게 더 큰 죄 같아요? 불평이라고 딱 나왔네 답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불신이 더 큰 죄로 생각되잖아요. 근데 불신보다 불평의 죄를 더 크게 봅니다. 그래서 카인이 지금 불평해서 하니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행동과 이런 것이 바로 자기 절대화라는 거예요. 자기 의의 바벨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만보다 더 큰 어둠이다. 우리가 오늘 또 새롭게 배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거 정리하면서 또 새롭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에 배웠던 것이. 그래서 교만보다 훨씬 큰 어둠이 자기 절대화다. 그래서 이 죄는 어떻게 되냐면 이 죄는 하느님과 피조물 관계를 깨버립니다. 깨버려요. 깨버리는 것이 이게 자기 절대화의 죄입니다. 그래서 7절을 읽어보면요. 그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하도 적어져. 네가 옳게 행동하면 얼굴을 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네가 옳게 행동하지 않으면 죄악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노리게 될 테는데 너는 그 죄악을 잘 다스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문 앞에 카인의 문 앞에 죄가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카인이 지금 불평의 죄를 막 하고 있는 거에서 주님이 너는 그 불평한 그 죄라고 이제 말씀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삶은 완전하고 막 이제 진짜 교만에 넘어서서 이제 자기 절대의 말들을 막 하는 거야. 저의 삶은 뭐 완전해요. 막 할 만큼 했어요. 어쩌고저쩌고저쩌고 막 그러면서 자기 의의 예배가 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절대와의 예배가 자기 의의 예배가 자기를 절대화시키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텍스트를 해석하면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 의의 예배 또 자기 의의 예배가 절대화되어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죄를 다스려라. 죄를 다스려라가 그거잖아. 그래서 이 죄가 발생하는 게 바로 자기 절대에서 죄가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기 절대와 자기 의의 바벨탑 안에서 바벨탑 안에서 나오는 그 자기 의의 예배가 하느님과의 관계를 완전 깨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받고 안 받고를 하느님이 결정하는 것이지 뭐 카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재물을 안 받아서 화를 낼 일이 아니야. 자기를 점검해 봐야지. 왜 나의 제사 재물을 안 받고 아벨 거는 받았는데 왜 내 재물을 안 받았을까? 자기를 점검하고 낮아지고 회개하고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화를 내고 있잖아. 지금 화를 내고 있어. 그래서 이게 교만보다 더 큰 죄가 자기 절대화고 자기 의의 바벨탑이다. 이렇게 이제 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약이 문 앞에서 도사리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재물을 왜 안 받은 줄 알아? 왜 그렇게 너는 화만 내고 있어? 내가 너의 재물을 받지 않은 것은 내가 너에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해서야. 응.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야. 에, 그 내용들이 이 안에 텍스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네가 7절에 보면 아까 읽었지만 네가 옳게 행동하면 네가 얼굴을 들 수 있지 않겠느냐. 평소에 카인이 뭐 제사 얘기가 한 건에 나오지만 평소에 삶을 묵상해보면 생각해보면 상상해보면 별로 옳게 행동 안 했다는 거지. 카인이 평소에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 마음에 맞게 그렇게 옳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야. 네가 옳게 행동했다면 얼굴을 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평소에 옳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너는 그 죄악을 다스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 요거 이제 번역 전에 공동 번역 있죠. 구약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너는 그 죄악을 잘 다스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요. 그 죄에 굴레를 씌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 죄에 굴레를 씌우라 그러는 거야. 구 공동 번역에는 그 죄에 굴레를 씌워. 그래서 그 죄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이제 이렇게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이제 굴레를 씌워서 꼼짝 못하도록 매니지하고 다스려라. 내가 너에게 그런 능력을 주려고 하는 거야. 너의 어떤 회개와 점검을 통해서 그런 능력을 주고 키워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해석을 해보면. 그래서 우리도 죄를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카인에게도 분명히 이제 주시려고 하시는 거고 우리도 우리 세례받음으로써 성령이 안에 오시고 또 말씀 훈련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죄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 못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주님이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죄를 다스려라가 주제잖아요. 우리가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죄를 다스리고 죄라는 것은 뭐 아까도 말씀했죠. 에녹성에서 발생하는 거고 또 카인의 라멕의 성에서 발생하는 거고 죽음의 문화에서 나오는 거고 죽음 세상 문화에서 나오는 것이 죄잖아요. 그래서 죄 세상은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물론 하느님이 다스리지. 그 전에 이제 허락하셨잖아. 마귀가 다스리도록 허락하셨잖아. 하느님이. 그래서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는데 마귀는 누가 다스려? 하느님이 다스리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과 하느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충분히 다스릴 수 있고 통치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요 죄를 다스리다는 거 있잖아요. 아까 4장 7절에 보면은 죄악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노리게 될 테인데 그래서 노리게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이 원어가 슈쿠라는 원어로 쓰여 있어요. 슈쿠. 슈쿠가 어느 나라 말이에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 있고 신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슈쿠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갈망하다는 뜻이에요. 갈망하다. 예. 이 슈쿠라는 게 원어로 들어가면 갈망하다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노리게라는 게 이제 원어 슈쿠라는 말이 쓰이는데 이 뜻은 갈망하다는 뜻이야. 그럼 이 슈쿠라는 단어 슈쿠라는 단어가 또 쓰인 것이 있어. 또 쓰인 것 한번 가겠습니다. 어디냐면은 봐 옆에 보여. 아 앞장 3장 12절. 12절에서 13절. 난 이거는 일단 슈크라는 거 이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2절하고 13절 읽어봐요. 사람이 대답하였다. 당신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게 따먹었어. 주 하느님께서 여자에게 넌 어째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하고 물으시자 여자가 대답하였다. 뱀이 저를 깨어서 제가 따먹었습니다. 그렇게 나오지요. 그래서 아담과 하가 서로 막 죄의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담은 하와 때문에 그랬어요. 하와는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서로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봅시다. 1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가 임신하여 커다란 고통을 겪게 하리라. 너는 괴로움 속에서 자식들을 낳으리라. 너는 내 남편을 갈망하고 그는 너의 주인이 되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너는 내 남편을 갈망하고 이 갈망이 뭐라고 되냐면 슈크. 근데 여기는 갈망이라고 슈크의 의미를 그대로 썼죠. 슈크가 무슨 뜻이라 했어요? 갈망하다라는 뜻이라 했는데 여기는 갈망이라는 그 해석을 바로 했는데 아까 4장 거기에는
노리개라고 돼 있잖아. 응. 번역을 좀 다르게 했지만 원어는 슈쿠 똑같다는 거예요. 슈쿠. 그래서 이제 너는 내 남편을 갈망하고 해서 이 갈망의 단어가 슈쿠가 쓰였는데 여기서 이제 내 남편을 갈망하고라는 것은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좋지 않은 의미예요. 좋지 않은 의미로 쓰였어요. 또 이제 구공동 번역이 참 번역이 좀 잘 돼 있거든요. 아주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구공동 번역에는 너는 내 남편을 갈망하고 그는 너의 주인이 되려. 이걸 어떻게 해석해 놨냐면은 구공동 번역에는 어떻게 정말 리얼하게 표현해 놨어. 네가 하와이에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네가 아담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너는 오히려 남편 손아귀에 들어갈 거야. 그렇게 해석이 돼 있어. 재밌게 표현돼 있죠. 예. 근데 여기는 이제 너는 내 남편을 갈망하고 이렇게 좀 약간 의미가 좀 변하게 돼서 해석이 됐는데 네가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오히려 넌 네 남편 손아귀에 들어간다. 그렇게 이제 번역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가끔 성경 읽다가 이게 좀 의미가 애매하다. 해석이 잘 안 되고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럴 때도 저는 구공동 번역을 들어가요. 구공동이 오히려 해석서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부분의 해석이 좀 이상하네.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구공동 번역의 그 장으로 들어가면 그게 아주 쉽게 번역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구공동 번역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한 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읽다가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읽으면은 참 좋아요. 그래서 그거 들어가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와에게 무슨 욕구가 생겼냐면 영혼, 남편, 아담을 지배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 영혼을 지배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 그 필요 없는 욕구죠. 우리가 욕구가 있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뭐가 발생해? 고통이 발생하는 거야. 막 너무너무 좋은 옷을 입고 싶어. 그런 욕구가 막 솟아나는데 돈이 없어, 돈이. 그 고통스럽잖아. 그 욕구. 우리가 이제 한입나루 훈련이 필요한 욕구만 있으면 좋겠어.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그 영적 욕구. 기도를 열심히 하는 영적 욕구. 그런 것만 있으면 좋겠어. 세상적인 욕구, 육적인 욕구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거든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욕구. 그 돈이 없어, 못 가. 그러면 그 고통스럽잖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세상적인 욕구, 육의 욕구는 다 빠져나가고 하느님 나라를 사모하고 말씀을 더 배우고자 하고 또 기도를 더 하고자 하는 그런 하느님 말씀을 잘 지키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욕구들이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하와에게 필요 없는 욕구가 생겨버린 거야. 예,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혼을 지배, 남편을 막 마음대로 지배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긴 것도 이게 바로 하나의 타락입니다. 예, 타락. 그래서 아담이 하와 때문에 뭐 선악과 따먹었다. 뭐 아담은 이제 하와 때문에 따먹었다가 하와 탓을 하고 하와는 이제 뱀 탓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근데 아담이 진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냥 그래도 마누라잖아. 마누라. 하와가 마누라인데 그 마누라 탓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냥 뭐 먹고 싶어서 먹었다.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면 되지. 그 탓을 한 거야. 그 하와가 상처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깊은 상처를 받은 거지. 그 상처 안에서 어떤 그런 욕구가 생겨났어. 상처 안에서. 하와, 아담에게, 남편 아담에게서 받은 그런 어떤 상처 때문에 하와에게 슈크, 갈망하는 남편을 지배하고 싶은, 복수하고 싶은 막 그런 욕구. 마음대로 지배하면서 복수하고 싶은 그런 욕구. 죄가 들어온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상처 속에서 슈크라는 갈망의 지배 욕구가 막 싹이 튼 거야, 싹이.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너는 내 남편을 갈망하고 하는 게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고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다는 거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이제 하와는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7절에 아까 보면 읽었는데 4장 7절에 아까 읽었지요. 그래서 죄악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노리게 될 터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죄가 카인 안에 있다. 카인 안에 있으면서 항상 카인을 노리고 있다. 카인을 죄가 카인을 지배하려고 한다. 카인을 통치하려고 한다. 카인을 다스리려고 한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뭐가요? 죄악이 문 앞에 도사리가 앉아 너를 노리게 될 터인데 이 부분이. 예. 그러니까 죄가 카인을 갈망해. 지배하고 싶은 갈망해. 죄가 카인을 슈크 지배하려고 해. 예. 그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하와가 아담을 지배하려는 지배 욕구 갈망이 생긴 것이 그 아담과 하와는 이제 부모라면은 부모 아담과 하와의 자식이 누구예요? 카인이잖아요. 카인.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을 지배하려는 어떤 지배 욕구의 갈망이 생긴 것이 어떤 부모의 타락이라면 부모의 타락
하와의 안에 생긴 지배 욕구가 무슨 타락? 부모의 타락. 아, 부모의 타락. 그 부모의 타락이 어떻게 이제 지혜로 이제 확대되는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노리구라는 게 아까 슈크라 그랬죠? 슈크. 그래서 카인의 문 앞에서 항상 죄가 카인을 지배하려고 또 카인의 안에서 죄가 카인을 지배하고 통치하려고 그렇게 이제 노리고 있는 거야. 그 슈크라 그랬어요. 그래서 카인의 타락에는 죄가 움직여 항상 그 안에서 문 앞에서 죄가 움직인다면은 부모의 타락에는 하와가 움직여 하와의 지배 욕구가. 그래서 이건 뭘 암시하는 거냐, 뭘 말하는 것이냐면은 이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서는 확대가 되는 거예요. 왜요? 카인은 살인까지 저질렀잖아. 아벨을 죽이는 살인까지 저질렀잖아. 그래서 이게 확대되는 것을 이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지요. 복잡하고. 그런데 그리고 확대성이 죄가 확대성이 있다 했죠. 죄의 속성에는. 그래서 이렇게 부모가 지은 죄가 카인 아들 때 자식 때에 가서는 죄가 확대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점점 확대가 돼가지고 어떻게 돼? 나중에는 홍수가 일어나잖아요. 점점 확대돼. 부모 하와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카인에게 전해져서 확대돼. 카인은 살인까지 저질러. 카인의 후손들이 더 많이 생겨나서 나필족이 또 생겨나가지고 그냥 온 세상을 그냥 타락시키고 더럽혀가지고 하느님이 어쩔 수 없이 홍수까지 일어나는 그런 일까지 심판까지 가는 정화의 심판이라 하죠. 그런 일까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확대성을 이 부분에서 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카인에게 카인의 재물을 받지 않는 것은 내가 너 재물을 받지 않는 것 물론 네 마음 안에 중심도 없고 믿음도 없어서 그렇지만 내가 너의 그 어떤 그 중심 없고 믿음 없는 것을 회개시켜서 낮은 자리에 낮춰서 네가 죄를 그 어떤 교만과 자기 절대 자기의 바벨탑을 완전히 부서뜨리고 그리고 중심과 믿음을 나에게 바칠 수 있는 참된 예배를 올려 바칠 수 있는 그리고 네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카인을 버린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우리도 가끔 죄를 질 때마다 하느님이 버리면 우리는 살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느님이 우리를 깨우쳐주고 새롭게 해주시고 어떤 그런 능력들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라는 거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인이 죄를 다스려서 죄를 통치하고 지배해서 합당한 예배를 올려라. 합당한 예배.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타성해졌고 전통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중심이 받쳐지는 그런 예배를 올려라 하고 이제 하느님께서 카인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로마서 지금 이 카인과 로마서하고 지금 굉장히 연결이 되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8장 1절 읽겠습니다. 8장 1절 로마서 8장에 성령의 법이 나오죠. 성령의 법으로 우린 죄의 법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신 생명하면서 나오는데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 읽겠습니다. 가셨어요? 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기절입니다. 중요한 기절. 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들은 단죄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그대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래서 성령의 법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죄를 충분히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잖아요. 어떤 말씀이 충만하지 않고 또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이렇게 좀 이렇게 영적으로 좀 이렇게 좀 힘들 때, 그리고 이제 기도가 좀 부족하다든지 세상에서 막 일을 하다 세상 것이 좀 많이 들어와 있다든지 그럼 뭐가 꿈틀대는지 알아요? 죄성이 꿈틀대요.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꿈틀대면서 막 뭐가 막 올라오는 거. 막 뭐가 올라와? 죄가 막 올라와.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을 읽든지 말씀을 듣든지 기도를 하든지 저도 막 이제 그런 것이 막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묵주를 잡죠. 묵주 잡고 묵주 기도를 쭉 하면 그런 것들이 참 참해지면서 가라앉으면서 되게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묵주 기도가 구마의 능력이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묵주 기도를 이렇게 쭉 차 타고 오면서도 이렇게 묵주 기도하고 그럴 때 그런 것들이 잠잠해지면서 또 빠져나가기도 하면서 눌러지면서 그래. 우리 죄성이 죽을 때까지 가져가잖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죽는 순간에 이제 다 빠져나, 육이 빠져나가, 육이 이제 죽으면서, 육을 벗어나면서 이제 죄성도 벗어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그런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인데,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충만히 받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이기고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다. 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한 예를 들어. 한 예를 들면은, 내가 옛날에 이제 신학원 다닐 때 그 구약을 가리키시던 송은 잊어버렸네. 송 신부님이신데 그분은 별로 이렇게 여담을 안 하셔. 여담을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성경만 가르치시다가 그냥 가셔. 조용하신 신부님이야, 그 신부님이. 근데 그 신부님이 이제 제가 여담을 딱 두 번 들었어. 다 성경 말씀만 했지 한 학기 동안 여담을 딱 두 번 들었는데 한 번은 하나는 뭐냐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당신은 이제 그 교수 신부님이 되려면 외국 유학 갔다 와야 되잖아. 근데 이제 주교님이 부르시더래요. 당신을 부르시는데 외국 유학 가서 구약을 전공하고 와라. 근데 이제 그런데 이 신부님이 가겠다 그러셨을까요? 안 가겠다 그러셨을까요? 가기 싫다. 안 가겠다. 나 외국 유학 가서 공부하는 게 이제 힘이 드니까 얼마나 힘들어. 라틴어 배워야지, 히브리어 배워야지. 우리 회장님 뭐 하시는데 몇 개를 배워야 되잖아. 5개국을 배워야 된다 했잖아요. 공부하기가 싫은 거야. 그게 이제 싫고 이제 그냥 본당 3억만 잘하고 하나님 안에 살고 싶으신 거야 이분은. 그래서 가기 싫다고 안 가겠다 그랬더니 주교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외국 유학 가서 구약을 전공해서 후배들을 양성하겠느냐 아니면은 신부를 그만두겠느냐 그렇게 두 가지 선택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주교님 권한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신부는 너무너무 하고 싶으셨대. 어렸을 때부터 신부는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신부님 꼭 되고 싶으셨대. 되게 이렇게 겸손하시고 성령 충만하신 분이에요. 말씀도 없고 조용하신데 그래가지고 가겠다고 이제 했어. 갔다 오셨어. 그래서 이제 교수 신부님 돼서 우리를 가리키신 거예요. 우리 이제 후배를 양성, 후배가 아니지 이제 종들을 양성하는데 또 한마디 무슨 말씀을 두 번이라 그랬죠. 또 하나는 강의를 하시다가 한 번 딱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우리 앞에는 항상 악과 선이 있대요. 악은 죄고 선은 하느님이 하라는 말씀이죠. 악과 선이 있을 때 항상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순간이 매번 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항상 선을 선택해라. 그런 말씀하죠. 제가 그 두 개는 잊어버리질 않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죄성 있는 거는 악을 선택하러 유혹하는 거지. 그지만 하느님 말씀 배운 우리는 이제 알잖아. 하느님은 선을 선택하라. 두 개 항상 우리가 앞에 항상 놓여 있다. 그랬을 때 우리 뭘 선택해야 돼요? 선을 선택해야죠. 하느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죄를 피하고 그게 바로 죄를 다스리는 것이고 죄를 통치하는 것이고 죄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과 선이 있을 때 항상 선을 선택하시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런 하느님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예.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